추마우진의 발자취를 따라 성으로 갔다. 성호의 바닷바람이 울부짖는다. 성남 파도는 모든 것을 뿌리치 뽑아갈 듯 해안가에 바위를 거치게 때렸다. 화상을 입고서 나는 혼자 성으로 도망쳤다. 길고 긴 제방 위에 쓸쓸히 홀로 앉아서 밤을 새웠다. 들려오는 온갖 소리들. 부대의 오토바이가 넓게 포장된 비탈길로부터 미끄러지듯 다가와 내 근처에 섰다. 네 명의 날다람쥐들이 내게 1m 안쪽으로 바짝 붙어 나를 가늠했다. 나는 잿빛으로 말라 죽은 나무같이 아무런 의식이 없었다. 반응이 없자 위협적인 오토바이는 날카로운 소리만 남기고 떠났다. 너는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멀리까지 갔니? 수령, 나는 화상을 당했어. 상처에 기포가 생겨서 방금 약국 중이 잘라냈단다. 화상은 내 잘못으로 입은 거잖아. 그래, 안 그래? 성우는 너무 춥고 너무 아름답다. 넌 너무해. 바다도 다시 온다. 아직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. 출간 30주년 기념 추마우징 소설 아고노트 리뉴얼.